소망아 안녕. 예담 청년부 연걸 환영해. 우리 즐겁게 신앙생활 잘해보자. 안녕. 언니마 안녕. 청년부 연걸 환영해. 우리도 청년부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. 잘 지내보자. 성현아 안녕. 20살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예담 청년부에서 같이 잘 지내보자. 반가워. 안녕 하늘아. 예담 청년부에 온 걸 환영해.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. 지민아 안녕. 청년부에 올라와서 너무 축하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. 청년부에서 보자. 안녕. 안녕 우리 애기들아. 와서 환영하고 청년부 언니, 어머, 오빠들이 잘 챙겨줄게. 그럼 안녕. 지민아 안녕. 청년부 온 걸 환영해. 그래 청년 돼서 주님과 더 동행하는 유진이가 되길 바래. 응원할게. 안녕. 네, 22년 새롭게 올라온 우레기 친구들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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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가 여기 3대 찍고 있어가지고 이렇게. 이렇게 1번, 2번, 3번 카메라 감사하고요. 예, 22년 이렇게 새롭게 올라온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. 22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우레기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 예담 청년부에서는 또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여러 행사들, 여러 이벤트들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. 오셔서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동체의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우레기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또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 멘토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담 청년부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함께하기 위해서 또 멘토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또 대화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케어받고 또 예담 청년부에 잘 적응하시는 우리 우레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 22년에 올라오는 우레기 친구들, 새로운 친구들이 우리 예담 청년부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또 신앙이 더욱더 이 청년의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영혼들이 되길,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공간, 또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담 청년부에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어요. 제가 오늘도, 지금 오늘이 주일인데요. 주일인데 오늘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. 또 임원회의를 통해서 점심에 임원회의가 있었는데 오늘 임원회의를 통하여서 또 토요일 우리 여러분들 오늘이겠죠. 여러분 지금 영상 보는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행사를 준비를 했어요. 그러면서 제가 임원단들에게 청년부 구성원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. 그것은 무엇이냐? 정말 새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새들의 소리를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새를 잡아서 새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숲이 우거지게 될 때 우리 새들이 모이기 마련이다.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, 우리 전도사가 해야 될 것, 또 각 임원들이, 임원단 부장님들이 해야 될 것, 또 청년부 많은 구성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? 우리 우레기들이 올라와서 잘 적응하고 놀 수 있는 숲을 만들고 그들이 놀 수 있는 환경,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때 그들이 비로소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우레기 친구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이전부터 하고 있었다라는 거 또 알고 계시고 또 오늘 우레기 환영식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청년부에서 환영받고 있다라는 것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.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